벌써 7월의 첫 번째 주말인데요. 이번 주말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은 하늘이 보이겠고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야외 활동 하시긴 좋겠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아 외출 시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먼저 토요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서울 경기는 맑은 하늘 보이겠고 강원 영동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또 영동 지방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9도로 평년보다 낮아 선선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방은 동풍의 영향으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일요일도 역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다만 경기 내륙과 강원 영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외출하실 때 작은 우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토요일과 비슷하게 선선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한낮 무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월요일까지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주말 내내 전국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